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84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거만한 버릇으로 서로 업신여김이 서로가 뽐내는 데서 생기나니 뽐내는 마음이 치달려서 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는 마치 사람이 입술에 혀를 대고 빨아맛을 보면 그로 인하여 물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상에 관해서 제대로 기록한다면 이렇게 해서 능엄경 어제 그 정상에 관해서 말한 거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10분 후 1, 2, 3, 4로 붙어서 순상, 순정까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순상이 순상 과도 되지만 그냥 순상이 복과 해, 정원을 갖추게 되면은 그 사람은 치방불국에 왕생한다고 나와 있죠. 순상만 가지면은 천상에 나지만은 복해와 복과 해를 닦고 또한 청정한 원을 갖추게 된 사람은 치방불국토에 극락세계 같은데 왕생한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순상은 곧 따라서 하늘에 난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정은 하나고 생각은 아홉이면 곧 날아다니는 신선이 되고 세 번째 정이 둘이고 생각이 여덟 개라면 10분 후 그러니까 요 10분 후 1, 10분 후 2, 10분 후 3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정 팔상은 곧 대력 귀환과 귀환 같은 게 된단 말이죠. 아수라란 여기서 빠졌는데 아수라도 이정 팔상 정도 되지요. 하늘하고 같이 경쟁하는 아수라는 아수라도 족속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테란서파 사생어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화생으로 나타나는 아수라가 더 강력하지요. 그리고 정이 셋이고 생각이 일곱인 그것은 곧 비행 야차가 되고 경문에 나왔죠. 구체적으로는 정상이 뭐 정상에 관해서 뭐 정소 상단이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다섯 번째는 사정 육상은 10분 후 6은 상이고 10분 후 4는 정이고 하는 사람 그런 존재는 땅에서 다니는 나찰이 곧 된단 말이죠. 여섯 번째 오정 육상은 곧 인간이 오정 오상은 정상이 균등한 거죠. 정상이 반은 정이 있고 반은 상이 있는 존재들은 그 사람이 된단 말이고 일곱 번째 육정사상은 형생에 걸러들어간다. 형생은 내가 축생 아니요? 축생이 되고 또 8번에 칠정삼상은 떨어져서 아귀가 되고 9번에 팔정이상은 유관지옥에 들어가고 또 10번에 구정 이상은 무관옥에 들어가고 11번째 순정은 곧 아비지옥에 침입한다. 지옥도 84,000 지옥이고 지옥의 종류가
다양하니까 경중을 따져가지고 사실은 아비지옥도 번역하면 무관인데 별도로 이제 아비지옥이라고 말할 더 가장 중한 지옥이죠. 순정이 대승을 비방하거나 불계를 헐거나 허망하게 설법을 잘못 광망설법을 하거나 진실을 허탐하거나 또한 자기가 모든 것을 남을 속이고 사기하고 그러한 사람들이죠. 남에게 존경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오역죄나 집중죄는 지방의 아비지옥에 들어간다. 지방 아비지옥은 위에서 아비지옥보다는 더 큰 아비지옥이죠. 지방 세계에 다니면서 결국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바세계 아비지옥이 천지개벽할 때 없어진다 해도 도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또 세계에 가서 또 아비지옥에 또 들어가요. 그게 지방 아비지옥이라요. 감옥소가 불나가지고 형무소가 없어진다 해서 죄가 다 없어지지 않는 사람은 또 다른데 다른 감옥소에다 또 그것을 그 죄를 받는 거죠. 그와 같이 지방 아비지옥에 난다. 그래서 인간이 중앙이고 그 다음에 저 천인이나 비선이나 야차 귀왕 모두 그런 것들은 상이 비교적 좀 인간보다는 많죠. 팔부성중들이요. 팔부성중을 가리킨 것이고 순상보다 좀 못한 것들 팔부성중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인은 인간보다 더 못하는 축생, 아귀, 지옥 그렇게 이제 경위가 조금씩 다르죠. 세 번째는 어제 했던 거 만습 교능이 만습이 교능하는 것이 세 번째 십습인 가운데 만습에 대한 설명이죠. 관습이라서 교만하는 거죠. 교만하는 그 관습이 서로 능멸하니 상대를 무시하고 남을 속이고 하는 여기서는 속일 능자죠. 서로 속이는 자기가 잘난 척 하려면 허장성세를 하지요. 없어도 있는 척하고 무식해도 유식한 척하고 양반이 아니어도 양반인 척하고 그게 다 교능이죠. 못난 것이 똑똑한 척하고 그것이 상시에서 바람이니 서로 믿는 것에서 나타난 거란 말이죠. 믿는다는 것은 재산을 믿든지 자기 권세를 믿든지 자기 주먹심이 좋으면 주먹심을 믿든지 뭐 믿는 것 때문에 또 똥배짱을 믿든지 있는 것에서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상대에게 남들에게 교만을 부리는 거죠. 믿는 것에서 발언하니 치료 불식할세 달려 흘러가지고 쉬지를 아니할세. 치료란 것은 위외로 거슬러 가는 거죠. 거슬러 가는 것이 치료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낮은 존재가 높은 존재 같이 상등 인간이 아니면서 자기는 상등 인간인 것처럼 이렇게 거슬러 흐른단 말이죠. 역류하는 것이 위로 역상하는 거요. 치류는 역상 분류라고 말하죠. 역상하여 분류한다. 치치 달리리 치자 달리리 치자 이끼야자 그랬구나. 위로 거슬러서 역상해가지고 분류한다. 달아 흘러는 거.
그것을 치료라고 해요. 그럴 육자 점이 있는가 없는가 있어야죠. 하도 안 써보니까. 예? 밑에는 내가 안 해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척해서 제일 윗자리에 올랐다고 자기는 최고라고 그렇게 하는 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치루라요. 위로 거슬려서 마음이 그쪽으로 위쪽으로 쏠려 가는 거 제일 높은 자리로.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 하고 높은 척하고 뛰어난 척 하는 것이 만세비니까. 그러기 때문에 등일 분파가 있어서 치료하듯이 지옥에 떨어지면 어떤 지옥에 떨어지느냐. 등일 분파가 있어. 등일이라서는 막 물이 막 솟구치는 거죠. 분파라서는 달려가는 파도. 그래서 만습은 물에 속하기 때문에 성질이 물이 막 우로 치솟아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등일과 분파가 있어서 날등자는 물이 우로 치솟는 것을 말한 거고 일자는 여기서 이제 도망치는 달아날 일자죠. 달아나는다는 말이고 분파랑은 그 쏜살같이 내려가는 그런 그 달려가는 파도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파도가 쌓여서 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물 종류의 지옥 그 현상이 벌어진다는 그 말을 하려고 밑에 보면은 혈화지옥이니 회화지옥이니 열사지옥이니 독해지옥이니 그다 물에 관한 지옥들이죠. 융동이니 관탄이니 마치 어떤 사람이 이 혓바닥으로 서로 스스로 면밀을 가면 혓바닥 가지고 입술을 이렇게 빨아보면은 물이 나오죠. 침이 나오잖아요. 자꾸 혓바닥을 가지고. 혓바닥 돌리면 뭐 나오죠. 침이. 그래서 면밀한 것은 계속 맛을 보는 거지. 자기 혓바닥이 그냥 입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맛을 보는 것을 면밀이라고 해요. 이글면자죠. 이글면자, 손면자가 이어서 계속 혀를 돌려가지고 혀를 돌리면은 그 물이 나죠. 인하여 물이 나는 것과 같아서 물이라는 침물이죠. 침에 침이라고 할때 어떻게 씁니까? 침 이렇게 씁니까? 이자입니까? 응? 침? 이물이 나온단 말이야. 침물이 타수가. 그래서 이습이 두 가지 이습이 서로 칠세. 뭐든지 다 이습이 다 있죠. 여기서 10가지 칩습이 전부 다 이습이 다 있습니다. 현행종자, 종자현행이 내나 이습이고 또는 상대가 있으니까 자와 타가 다 이쪽의 자습과 또는 어떤 대상에 따라서 또 그런 업습이 작용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봐도 이습이고 종자와 현행으로 봐도 이습이고 정맥수에서는 종자와 현행으로 말했죠. 이습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 지옥의 어떤 지옥이 나냐면 물에 관한 그런 물 종류 지옥이 혈화가 있고 회화가 있고 사람은 피가 막피 흘려서 냇물을 이룬다고 혈류성천이란 말이 나오죠. 전쟁을 많이 할때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피가 흘러서 뇌를 이룬다는 거. 그러면 보면은 즐겁할 거예요. 그거 별로 좋은 건 아니니까 상상만 해도 안 좋잖아요. 그런 것들이 혈화요. 혈화와 지옥에서 그 피가 막 나와서 고통받는 피가 막 온 전신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지옥이라. 회화, 재물, 강물에다 하천에다 재물 뿌려놓으면 지금은 이제 적조가 많이 남해안 쪽에 나오니까 회화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좋은 현상은 아니죠. 적조가 저렇게 재변이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회화와 열사와 뜨거운 모래와 독한 바다와 바닷물에 독소가 있는 그런 바다, 그런 지옥들이 나타나요. 융동, 융동이나 구리물을 펄펄 끓여가지고 구리가 녹을, 녹을 융자요. 구리를 녹이는 융동. 융동 가지고 그걸 이제 입에다 대잖아요. 뜨거운 그물을, 구리물을 마시면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걸 관탄하는, 관탄이란 대고 그런 나쁜 그 지옥에서 열사나 독해나 융동이나 혈화 같은 것을 삼키는 거죠. 마시는 거죠. 그러한 모든 지옥의 고통스러운 일이 있나니. 그러므로 시방의 일체 부처님께서는 아만을 생목하사대. 아만 아까 만습이죠. 만습을 지목을 하는 것을 생목이라고 해요. 그 전에 생목이란 말이 여러 번 나왔었죠. 지목하는 것을 다 생목이라고 해요. 응음경에만은 생목이란 말이 나오죠. 다른 책에는 생목이란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생목이라는 명색, 명목이라는 뜻과 같아요. 명명한다 하지요. 명명 호소한다고. 이름을 짓는 것을 뭐라고 명명을 하죠. 이름 부르는 것을 명명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렇게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 명명 호소 뜻이란 말이에요. 이 생목이란 말이.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명색 또는 명목 그 말 같은 말이죠. 명색이 사람인데 사람 구실을 안 해서 되겠느냐 할 때 명색이라고 하지요. 명색이 중인데 중이 중노릇을 안 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명색이요. 명목이라서는 이름을 붙인 것을 명목을 붙인다고 하지요. 명목이 뭐라고? 품목처럼 물품의 품목이라는 말과 같이 명목도 그 어떤 종류별로 이름을 붙여서 무엇이다 무엇이다 하는 것이 명목이라. 가령 동파이프 또 철관 그런 등등의 명목이 다 따로따로 철공소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와 같은 명칭을 여기서 생목이라고 해요. 아만을 지목하기를, 그러니까 명칭을 붙이기를, 치수를 마시는 것이라고 이름하고, 치수라는 것은 어리석은 물. 그것만 먹으면 바보가 되어버려요. 서유기 같은 데는 나오죠. 손오공 그 서유기에 보면은 삼장법사 번머리고 어디 가다가 물을 마셔버렸는데 벙어리도 되고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냥 멍충이가 되어버렸죠. 그래가지고 손오공이 어디 가서 그 이제 약을 구해가지고 그걸 해독을 하도록 했죠. 그런 게 치목이라요. 치수라요. 아까 어제 탐천같이 탐천이라는 그 탐수, 탐하는 물, 탐천은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청렴 결백하는 성질이 없어지고 탐심이 나는 건데 중국
강동성 강주시 서북 남해안 그쪽에 탐천이란 게 있거든. 탐수. 그와 같은 치수라요. 수경에 보면은 그 탐천이나 치수 같은 건 먹으면은 사람이 단박에 그런 좋지 못하는 영향을 바로 받게 된다고 그랬죠. 보살은 그 만습을 보기를 아만을 보되 큰 빠지는데 큰 물구덩이에 물에 빠지는 것을 피하는 것과 같이 여긴다 여기나니라. 거기까지는 이제 세 번째 만습에 대한 거고, 십습이 다 나오죠. 네 번째는 진습이라요.